최근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태형건설과 관련된 이슈입니다. 어제 태형건설과 관련된 한 가지 루머가 시장에 돌았습니다.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금융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. 이에 대해서 태형건설 측에서는 유동성 우려 수준 아니다라면서 루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 스탠스를 비쳤는데요. 태형건설 측에서는 4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 중이고 분양률 90%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미분양의 부담도 없는 회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태형건설은 이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건데요.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밀리의 서재입니다. 오늘 드디어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.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. 앞서서 기관의 경쟁률이 약 619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. 공모가는 2만 3천 원인데요. 오늘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특히나 지난해 11월에 공모를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시도이기도 한데요. 실적은 괜찮습니다. 지난해부터 이익 성장 구간에 접어들었고요. 또 7년 만에 최다 독서 플랫폼으로 성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. 어제 LG화학 주가 보신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.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. 어제 50만 원대를 기록했고요. 일단 LG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어제 장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60만 원대, 58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한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LG화학의 재무 부담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.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 4조 원을 투자를 했고 배당은 8천억 원 가까이를 집행을 했는데 현금 창출 능력은 2조 3천억 원에 그쳤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. 앞으로 LG화학이 외부 자금을 2에서 3조 원 가량 조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평가를 내놓았고요. 이에 따라서 재무 부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. 브릿지바이오 측에서는 폐암과 안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서 개발을 중단하게 됐다라는 공시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놓았습니다. BBT-176에 대한 임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폐암 후보물질이고요. 1일 이상 시험을 자진 취하한 겁니다. 그런데 이 관련된 임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취하한 것이 아니고요.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였습니다. BBT-207의 개발이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는 자금을 쏟아붓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았고요.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고 자금을 BBT-207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브릿지바이오의 주가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